자, 그러면 이제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어떤 전략인지 볼까요? 폴더블 폰 관련주 뭐 영어로 쭉 써놨어요. 네, 자, 풀어주시죠. Unfold your world라고 이제 너의 세상을 펼쳐.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이제 언팩 초청장을 이제 발송을 할때 소위 말해서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매번 그런 시그널을 네, 한쪽 맞습니다. 보내죠. 그래서 Unfold, foldable phone 뭐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문구를 만든 것 같은데요. Voice be ambitious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8월 10일 날 이제 삼성이 또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공개가 되는 게 갤럭시 이제 워치 5,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 시리즈 이제 Z 플립 4, 그다음에 Z 폴드 4 시리즈가 이제 공개가 된다. 사실 이제 기능적으로는 뭐 크게 이제 변화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폴더블 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이 폼팩터의 변화. 처음에는 왜 굳이 이렇게 접어서 쓰는 핸드폰을 비싼 돈 주고 사느냐 이랬지만 이제 저변이 많이 좀 확대가 되고 특히 Z플립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한테 정말 좀큰 반향을 좀 그렇죠.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이제 청바지 입으시고 그 뒷정문에다가 그 갤럭시 이제 Z플립을 딱 넣어 다니는 그게 이제 뭐 그야말로 하나의 이제 유행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선호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가전에 보면 비스포크 시리즈가 되게 조금 흥행을 좀 했었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원하는 색깔을 그냥 다 이제 맞춰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이제 좀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갤럭시 Z 폴드나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원하는 색상을 미리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조합을 할수 있게 말 그대로 이제 최대 이제 겉면 케이스까지 이제 감안하면 한 1,000개 이상의 조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고객들이 디자인까지도 이제 선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이 색상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Z 플립 4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디자인적인 측면이 이제 가장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메인 AP. 원래 이제 삼성이 만든 그 엑시노스를 썼다가 갤럭시 S22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게임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거. 그거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아예 엑시노스를 빼버리고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을 주로 이제 쓸것 같다라는 전망 뭐그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비가 둔화된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올해 이제 크게 흥행한 스마트폰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폰 14가 출시된과 동시에 어찌 보면 아이폰 14보다 한달 빠르게 지금 삼성이 폴더블 폰 시리즈를 이제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스마트폰 흥행을 좀 나름대로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폴더블 폰 하면 가장 중요한 게또 힌지잖아요. 네. KH바텍,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같은 요런 이제 힌지 관련된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스의 색상과 또 관련되어 있는 세경 하이테크 여러 가지 이제 필름이라든지 케이스 소재 만드는 회사니까 세경 하이테크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기판 디지타이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폴더블 폰 시리즈 3부터 이제 타이저가 탑재가 돼가지고 인터플렉스가 이제 흑자의 전환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아마 이제 인터플렉스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택은? 선택은 오늘 제가 이제 뭐 포커스를 맞추는 그 디자인, 그거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핵심적인 소재를 납품하는 세경 하이테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는 정말 좀 많이 빠졌어요. 아직도 뭐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조금 이제 바닥에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동반해서 조금 이런 이제 갤럭시 언팩과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되면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여전히 뭐 저는 많이 이제 좀 낙폭 과대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19,000원 정도 부근에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뭐 이번 주에 한번 공략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8월 10일 날 폴더블 폰이 삼성에서 또 이제 신제품 갤럭시 Z4, 네, 맞습니다. Z 폴드 4 언팩 행사를 8월 10일 플립 날 4. 하고 8월 말경에 출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슈로 봐서 세경 하이테크 네. 주셨고 정경민 차장의 전략. 아침에 그 엑시노스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엑시노스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가겠다. 일단 요거 네. 풀고 일단 뭐 이어가 하고 좀 볼까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죠. 제가 궁금했어요. 요 내용이. 네. 공인 관련주.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죠.
미국의 이제 그 뭐 대형 뭐라 그래야 돼? FTX 거기도 이제 거래소죠. 예. 뭐 신흥 코인 재벌 30대 재벌이라고 나오는데. 샘 뱅크먼. 예. 그렇죠. 하여튼 뭐 인수한다는데 빗썸. 빗썸을 인수 추진하는 중이라고. 네. 뭐 실사까지 한다. 뭐 이런 빗썸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할 텐데 요 사장님 뭔가 아시는 게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쨌든 네. 지금 뭐 분위기로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는 이제 사실상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로 오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많이 좀 떠나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많은 이벤트가 있는 건 좀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좀 계속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 부분인데,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이 좀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각했던 만큼의 그런 변동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폭이나 상승 변동폭도 굉장히 좀 휘발성 강하게 딱딱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연중 최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명절보다 더 길 것 같아요. 이런 가동 중단을 하고 이런 저 이제 한 2주 정도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이제 최대의 휴가 기간이 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잘하면 10조 밑으로도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FOMC는 뭐 사실상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또 알고 있는 경로를 이탈하는 상황만 나오지 않으면 뭐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이번 주에 애플, 아마존, 인텔 또 파이자 뭐 이런 쪽에서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뭐 속된 말로 깔짝깔짝 조금 뭐 일단 한정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영혼 없는 매매 요즘에 컨셉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이제 IT 관련된 기업들 중기적으로는 뭐 자동차에 대한 시각을 계속 좀 좋게 보고 이제 이런 짧은 트레이딩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뭐 시장은 이제 이런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이제 휴가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큰 이제 그런 소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네. 오늘 매매를 좀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쪽은 역시 이제 좀 코인 쪽이 아니 코인 관련된 그런 특히나 이제 거래소 관련된 이제 그런 지분 투자가 좀 얽히고 설킨 이제 그런 기업들이 오늘 장 시초가 부근에서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어쨌든 이제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는 이제 넘버 2인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이제 추진 소식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동안은 이제 뭐 거래 대금 뭐 비트코인 가격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만 이렇게 인수를 통해서 어떤 시장 가치가 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 지분도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면서 이제 편승하는 이제 그런 동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을 시켜 본다면 그 안에서 좀 매매를 해보자라는 그런 오늘의 좀 전략이고요. 다소 좀 휘발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료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치가 명확한 호재는 그 수치를 주가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강한 주가를 좀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추진력은 그래도 좀 주 초반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빗썸 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을 뭐 지금 어떤 방식이니까 뭐 지분법으로 보고 또 영업이익 가치하고 또 비교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2조 초반을 보는 데가 있고 4조대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그 정도를 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 살벌한 그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기. 좋다는 얘기죠. 주 초반까지는 일단 주가 몰이가 한번 될 가능성이 있다. 흡입력 있는 그런 매매 종목들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빗썸하고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두 회사가 비덴트와 T-사이언티픽 네. 두 개를 좀 딱 이제 탑2로 이제 쌍두마차로 좀 찍어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이제 편승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기술투자나 뭐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비덴트와 T-사이언티픽 근데 T-사이언티픽을 보면 이거 좀 미리 누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거에 약세를 보였는데도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 두 종목이 오늘의 저는 좀 매매거리가 될 수 있는 전략적 매매거리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두 종목을 좀 선택해 드리고 하나를 딱 찍어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T-사이언티픽 쪽에서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등장한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하여튼 FTX라는 회사가 빗썸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마쳤다까지가 이제 팩트인 것 같고
얘기는 하겠죠. 근데 인수가 결정된 건 아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아무래도 것도. 이제 방금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빗썸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네. 어쨌든 매각을 하려면은 매각 가격이 정해져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좀 민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지만 이 2차 전지 네, 쪽에서의 얘기죠. LNF의 대구 공장의 화재 소식이 나왔어요. 네. 지난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예전에 작년인가요? 한번 화재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 반추해 봤을 때 조금 궁금해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게 대구 공장에서 이제 어젯밤 11시 조금 넘어서 이제 불이 났다는 보도가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다행히 뭐 지금 뭐 크게 뭐 사망자는 없는 것 같고 부상자가 좀 많으셔서 그 잘 좀 치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행히 이제 그 인화성이 상당히 좀 높고 폭발 위험이 있는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는 쪽은 아니고 폐 배터리라든지 폐 자재 모아놓은 공장 쪽에서 이제 화재가 좀 나서 이제 이슈가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사업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에코프로비엠도 제 기억으로는 화재가 나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을 했고 특히 뭐 LNF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소재 쪽이나 이제 그걸 만드는 쪽에 이제 뭐 화재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럽지만 LNF의 화재 사고는 생산 라인과는 무관한 쓰레기 처리장 화재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27일 많이 풀리더라고요. 네. 네, 오버행 이슈도 많고 주식 선물도 들어오고 그러면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미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좀 무거워진 부분이 있어요. 기관도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고 외국인들도 이제 40만 원 위 쪽에서 좀 줄여놓은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주식 선물까지 이제 연동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생하고 연동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쪽으로 확 몰려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단기적인 이슈겠습니다만 어떤 오버행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주가가 좀 정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